애니멀로 TV.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애니멀로 DK입니다. 아, 오늘은 소영어왕에 잘 어울리는 물고기 탑5 제 마음대로 선별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 소영어왕을 많이 하시잖아요. 가로 30cm 정도 되는 한자부터 그 이하, 뭐 20cm, 15큐브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어울릴만한 소형어종 제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엠버테트라고요. 엠버테트라는 약간 수족관에서 그냥 적응 안 된 게 제 보실 때는 하얀색 이런 물고기 같거든요. 근데 얘네가 반전이 있어요. 수조에 적응될수록 조금 더 익어갈수록 약간 주홍빛, 주황빛, 호박빛 이런 빛을 내고요. 수컷이 조금 더 진하긴 한데 암수 모두 다 이렇게 발색이 진해집니다. 그래서 최대 크기도 거의 1cm 내외 정도이기 때문에 소형어항에도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두 번째는 키티 테트라인데요. 키티 테트라가 이제 하스타투스 테트라라고도 불리는데, 테트라는 히페소브리콘 속이에요. 그러니까 히페소브리콘은 체구가 높은 애들이죠. 그 중에서 좀 작은 애인데, 히페소브리콘 속의 특징이 암수 차이가 많다는 거잖아요. 수컷은 등지느러미가 좀 길어집니다. 그래서 암수를 이렇게 구분하는 맛도 있고 수컷끼리 경쟁하는 것도 재밌는데, 원체 최대 크기가 작기 때문에 소형어항이 잘 어울리거든요. 번째로 이 키티 테트라를 추천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추천한 애들은 이제 잉어과로 넘어가서 라스보라 친구들인데요. 라스보라 마큘라타, 라스보라 브릿지떼, 그리고 블루라인 라스보라 이렇게 됩니다. 사실 학명이 이제 보라보라로 바뀌긴 했는데 국내 통상명은 라스보라라고 불리니까 저는 라스보라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요 세 친구들은 조금씩 특징이 다른데, 뭐 브리지떼랑 블루라인이랑 약간 비슷하게 보시는 분도 있는데, 천이 비슷한 듯 하지만 체형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구분이 가고요. 이 소형어항에는 이 라스보라 3종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형어항에 잘 어울리는 5종, 엠버테트라, 키티테트라, 라스보라 마큘라타, 라스보라 브리지떼, 블루라인 라스보라 이렇게 5종 알아봤고요. 자, 끝내기 전에 짜란, 잭스 메다카 블랙 라인으로 나온 어항인데, 실리콘이 올 블랙이고요. 뒷면에 이게 블랙 처리가 되어 있어요. 블랙 라벨이라고 할까요? 블랙 실링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알록달록한 발색을 올리기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메다카 전용으로 나왔지만 꼭 그렇게만 쓰지 마시고, 소형 어항에 좀 특이하게 꾸미고 싶고 좀 생물에 집중하는 어항을 꾸미고 싶다 할 때는 또 이런 걸 써도 되겠습니다. 요거 사이즈가 가로 20이고 폭 15고 높이 20이거든요. 안에 이렇게 뚜껑 세트도 있으니까, 네, 이렇게 해서 뚜껑이랑 같이 한번 써보시면 또 좋을 것 같네요. 네, 저는 다음 영상에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